서울에 사는 서춘원 쌤입니다. 오늘은 그 사람 얼마나라는 곡을 가지고 기타를 좀 보여드릴 건데, 여러분들이 코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저의 오른손 스트로크를 어떤 식으로 치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한번 따라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다 표현 못해서부터. 다 표현 못해도 에코를 조금 넣고 하겠습니다. 목소리가 에코를 넣으면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.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타를 칠 때는 강약을 조금 조절하면서, 세게 칠 때는 조금 세게 치고, 부드럽게 칠 때는 조금 부드럽게 치고, 그리고 약하게 칠 때는 좀 약하게 치고, 스트로크를 사실은 이렇게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흐름은 가는 겁니다. 이 코드가 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, 편안하게, 오른손을 편안하게 치는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 모든 곡을, 빠른 곡이든 느린 곡이든, 나중에는 아마 빠른 곡들을 칠 때 좀 어려우신 분도 있고 느린 곡을 칠 때 좀 어려운 분도 있는데, 이거를 오른손을 이용하는 법을 잘 배우면,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빠른 곡을 치든 느린 곡을 치든 다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은 서울 신림동에서 서춘원 쌤의
음악교실 1편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.